신천지가 한 집에 모여서 사는 합숙소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,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독립적인 집에서 살지만 모아보니까 이제 집단 거주 형태였다라는 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죠. 그렇습니다. 신천지가 어떻게 거주를 하고 있고 신도들 사이에 전파력이 왜 이렇게 높은지 설명해 줄수 있는 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신천지 특성상 초기 친분을 쌓을 때그 사람의 상태나 또 이런 것들을 보고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. 한마음 아파트 사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혼 여성이나 혼자 사는 취업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들의 반경에 들어오고 나면 이 앞집, 옆집, 뒷집으로 포교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. 네. 신천지 연구가들은 한마음 아파트처럼 서로 가족이 아닌데도 원룸이나 이 단독주택에서, 그러니까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신도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